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처음에는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내 탄력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96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면 오늘 개장 직후에 개법 출발하면서 2,717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탄력을 잃으면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9시 구간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 잃으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측에서 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2,774억 원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68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 측에서 1,901억 원 팔면서 기관 측의 매도세가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투자형 매도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가 몰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형주와 중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 업종 중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 업종이 3% 넘게 밀리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5% 넘게 밀리면서 이 지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기가스의 경우에도 2.72%로 다소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3% 넘게 밀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은행업종부터 건설업종까지도 1%에서 2%대 약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화학업종이 가장 큰 탄력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화학업종 오늘 2차 전지주와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업종부터 음식료품 업종까지도 1% 내에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71%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에서 1%가량 넘나들면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이틀 만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오늘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0.57% 하락세 나타내는 중입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짚이면서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전지 셋업체들은 이 주가가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36%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기관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2월 말부터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드러내다가 오늘 드디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1%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0.29% 하락하는 추세고요. LG화학은 1.59%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은 살짝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호조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이 코스피 특징주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들 이렇게 있는데요. 항공주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지만 유가 관련해서 조금 탄력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강원랜드가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해외여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모이면서 이 지수를 조금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탄력을 많이 잃은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03%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9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은 74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저가 매수세 보여주면서 5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7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100종목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 중에서 두루두루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2차전지주 쪽에서 탄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재 쪽에서도 오늘 대체적으로 1%에서 3%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드러나면서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에 2.04% 오르면서 36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NF도 2%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보만 오늘 2.1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및 플랫폼주는 오늘 펄어비스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오늘은 탄력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을 신사업 모멘텀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으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휴림 로봇이 11%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11.15% 오르면서 2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6.5% 상승하면서 6,390원 기록하는 중이고 나머지 로보티즈, 에브리봇, 로보스타, 티로보틱스, 로보로보까지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